안녕하세요. 에릭스 프로듀서입니다. 저는 에릭스 프로듀서 대표 이태훈입니다. 우리 에릭스 청년 홍보단은 앞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총 10명의 연습생 중 단 5명만이 본선 무대를 통해 최종 데뷔를 하게 됩니다. 에릭스님들, 지금 스크럽에 It's Showtime. 안녕하세요, 엘프님. 저는 오해성 연습생, 이바람 연습생,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부패의 어원에 대해서 아시나요? 썩을 부, 무너질 패, 썩어서 무너진다는 거죠. 라틴어는 함께 파멸하다는 뜻이랍니다. 부패 신고 저희한테 해주세요. 제가 잘생겼어. 저렇게 생기면 어떤 기분일까? 외모부터 실력까지 A등급. 안녕하세요. 엘프님들의 소중한 연습생 김창민 고현수입니다. 네? 아니, 1시절에서 숫자 돌리기, 컴퓨터 시키기 이런 게 다 시절 때 괴롭힘이라고요? 아, 회식은 다 같이 화합하자는 건데 컴퓨터는 해야지 집중도 되고. 나 때는 말이야 컴퓨터는 당연했거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면 직장 생활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올 7월부터 시행됐던 거라서 우리 연습생들은 잘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술을 권유한다거나 아니면 건배제의를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거죠. C등급.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는 연습생 이민석. 연습생 조한진입니다. 이게 뭐지? 아, 정조사비요? 신입사원 5만원, 가장 이상은 10만원 아닌가요? 헐, 나 저번에 10만원 냈는데? 다들 10만원 냈는데 나 혼자 5만원이 좀 그렇더라고.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 인정이 돼요. 그리고 현금 없이 경조사 화합만 제공하는 거는 10만원까지 인정이 되고. 아, 이거는 상식인데 아직 이런 걸 모르고 있네. F등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통이 연습생 이성규, 우희주입니다. 저희는 캐나다 연습생이고요. 저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식사비? 저희 캐나다에서는 무조건 더치페이 합니다. Always 항상. 기준은 3만원이죠. 네, 아, 저 친구 좀 확실히 알 수 없는 매력이 있는데요. X등급. 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평가를 통해서 곡의 센터를 정해집니다. 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플러스 LX 청년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구현수라고. 아, 구현수? 아, 그 친구가 지상에 있는 직원이었었어요? 네. 몰랐네. 아, 요번에 그 플러스 그거 꼭 돼야 됩니다. 우리 학교 동문이지 않습니까? 그 동문 봐서 좀 앞으로 잘 좀 밀어주시죠. 그거는 안전하시고. 아, 세상에 이러시면은. 제왕님 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PD 몫이니까는 걱정 마십시오, 제왕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듀스 LX 청년 타이틀곡 부패하지마의 센터는 바로 부패지사의 연습생. 현수 형, 등급도 C등급이면서 센터 자리를 차지하는 게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사람들 하는 말 들어보니까 그 형 지사에서 로비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 형이 센터 자리가 된 거고. 와, 아니 청렴 아이돌을 뽑는 자리에서 그럼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게 말이 돼 이게? 안 되지. 아, 난 인정 못해 정말. 나도 안 돼. 아,
아, 주장님. 아이. 아이, 주장님. 여기 좀 주시면 안 돼요? 구현수. 이민섭이. 얘는 내가 올려줘야지. 누가 알겠어? LX 프로듀서님들, 여러분이 결정한 LX 청년 소년 소녀는 과연 누가 되었을까요? 이제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오해성이 없어. 내 말이 나 오해성이랑 이거랑 꼽았는데 둘 다 없잖아. 오해성 연습생 인터뷰 하나만 할게요. 네. 안타깝게 떨어졌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청렴한 모습을 여러분께도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거 봐, 완전 순위간 득표가 일정해. 이거 완전 조작 아니야? 대박. 이거 조작 맞아, 조작이야. 아, 이거 제작진한테 진실 요구해야 돼. 그래, 네. 가자. 가자. 조작 투표! 인정하라! 인정하라! 웬말이냐! 오초조 PD님? 아, LPD 다 알고 저러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증거도 쫙 풀리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생겼다니까요. 아, 어떻게 해요? 이번에 뭐야? LX 프로듀서님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투표 조작 사건은 대답해라! 네, 사실입니다. 제가 조작했습니다. 부정지사, 부패지사, 지사장님들이 저에게 로비를 해왔었고 실력이 되지 않는 후보자들을 순위를 조작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지사님들과 함께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시지 마, 부패하지 마, 심하시지 마, 부패하지 마. 승려 보이지 않아, 끝없는 부패 속 무서워 겁이 나. 할 수 없는 내일이 너무나 두려워. 괜찮아, 청렴아. 쓰러져도 포기하고 싶어도 날 멈추지 마. 잡지 마, 주지 마. 금품 수수 그 순간 한 번 더 버리라. 부정 부패하지 마. 주지 마, 청렴 향해 나가. 부패에 지지 마, 지지 마, 지지 마, 지지 마. 'Cause I'm gonna shine for you. 놓지마 부패는 하지마 오늘 밤 너와 나 후회 남기지마 절대로 부패하지마 성냥을 놓지마 부패는 하지마 오늘 밤 너와 나 후회 남기지마 절대로 부패하지마 여기는 LX 경기지역본부 전은 김지은 리포터입니다. 2019년 LX 청년 프로듀스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내년 2020년 다함께 실천하는 청년 공모전에서 LX 경기지역본부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이상 김지은이었습니다.